네, 이번에는 백종원패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도 스펙이 상장이 되는 게 있네요. 네. 네 7일에, 스펙은 올해 일단 막 15개에서 16개 정도 이렇게 상장 예정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상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는 2월 28일 날 유안타 13호가 상장을 했고 오늘 3월 7일 오늘이죠? 네네. 그 하나금융 26호 예, 예상이 있고 15일 날, 17일 날 또 이렇게 상장되는 것들이 있고 줄줄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장하면 공모가는 2,000원? 네. 근데 그 종목마다 틀려요. 요즘은 이제 대형 스펙을 상장시켜서 큰 종목을 스펙 상장을 시키겠다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3월 15일 날 상장 예정인 미래에셋 드림 스펙 1호가 850억 정도의 850억짜리 예, 예. 이렇게 좀 공모를 예정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대신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모금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발행 주가 공모 가격이 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개념은 똑같아요. 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뭐 이제 이 3년 안에 네. 스펙을 상장시키지 못할 경우 인수합병을 못할 예, 경우 상장 폐지가 되는데 해산 예 상패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상패 그러면 괜히 좀 어감이 안 좋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만 원에서 기존에 약정돼 있는 보통 요즘 한 3.5% 정도 이렇게 이자. 나오는데 예, 네. 이거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1,500원 정도 선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인수합병을 못할 경우에 해산하는데 3년 후에 네. 보통 2년 3년 네 정도. 3년 우리나라는 3년 미국 2년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금은 일단 돌려주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백전무패지 않습니까? 네. 진짜 백전무패 하시려면은 이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알아볼 스펙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스펙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합병이 성사돼가지고 조만간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들인지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자자분들한테 네.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 기업을 설명 좀 드리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스펙을 추천하기는 네. 애매한 지금 아니지? 현재 가격이 주가 자체가 네. 조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붙었길래? 네. 예,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NH22호 스펙입니다. NH22호 스펙. 예. 코드 번호가 396770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스펙 소멸 방식으로 상장이 되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랑 상장이 됩니다. 슈어소프트테크가 어떤 회사냐? 이거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를 검증해서 네. 그 소프트웨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주요 매출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플랫폼 같은 거 이런 분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1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이제 4억을 좀 옮겼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액은 한 330억에 당기 순이익이 68억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저 영상이 홍보 영상인가요? 네. 슈어숍 소프트 테크. 예. 그리고 이게 또 주목받는 부분들은 뭐냐.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네. UAM 드론, 무인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배송 서비스가 아마존에서 보게 되면은 드론으로 배송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말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느냐. 아, 검증. 예,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도 보통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그쵸.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어소프트 테크가 예, 예, NH 스펙 22호하고 합병을 결정했고 예. 자 그러면 이 슈어소프트 테크는 실적이나 자본 규모는 어느 정도? 예, 그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440억 정도 이제
부분이고 네. 실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이제 330억, 당기순이익이 68억 정도 이렇게 자본금 440억이면 작진 않은데. 네. 그리고 이제 좀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직원도 350명 정도가 됩니다. 오, 꽤 네. 큽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최초에 진행일 때보다 약간 조금 이제 다운 시켜가지고 진행을 합병 비율을 좀 다운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들어온 돈으로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병하고 이제 매출액이 한 1년, 2년, 2년 정도 봤을 때 매출액이 확 늘지 않으면은 네.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자본금이 크면은 그만큼 저 매출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발행 주식이 이제 합병 후에 발행 주식이 한 5,160만 주 정도 되었는데 네. 현재 주가 정도로 하게 곱하게 되게 되면은 약 2,000억 정도 회사가 회사는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뭐 네. 일단은 회사는 정말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볼 종목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합병 일정하고 비율 요거를 알아봐야 돼요. 예. 합병 일정이 제일 중요할 텐데. 합병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은 어제 주총에서 이제 최종 합병 승인이 났었고요. 네. 여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이제 3월 26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합병에 반대하는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나. 합병 등기나 이제 매매 정지 기간이 가장 클 거예요. 네. 4월 7일에서 27일까지 매매 정지가 들어가고요.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28일, 4월 28일 날 상장. 4월 28일 아직 기간이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개월 남았죠. 예. 거래 기간은 1개월 정도 남은 상태. 1개월 더 남았는데요. 3월 오늘 7일, 네. 4월 7일까지 4월 7일부터 정지 들어가니까 신규 상장하는 게 4월 28일이잖아요. 예. 근데 정지가 4월 7일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정 고려하시고요. 네. 스펙이 또 합병하는 기업. 어떤 기업을 합병하고 그 기업을 이제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전달해 주신 네. 거니까.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이제 백전무패 이런 코너처럼 그거에 대해서 맞게 가시려면은 지금 현재는 합병이 진행되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2,000원, 50원 아래에서 되는 것들을 투자를 하시고 가게 되면은 어쨌든 약정된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손실은 안 본다. 오케이.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스펙 투자 또 한번 알아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